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빠냐 오빠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쓰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보고 얘기해요. 제목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예랑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약을 먹고 버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원지 예랑이한테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요. 방탈 죄송합니다. 저는 지난해 11월에 청혼을 받아 지금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예신이에요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예랑이한테 털 알레르기가 있다네요. 참고로 이 사람은 대학 때부터 9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알고 지낸 지는 10년 넘었어요. 지금 그리고 키우는 강아지를 데려온 건 2년 정도 됐습니다. 제가 평소 봉사를 다니던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인데요. 그때부터 또 저희도 서로 결혼 생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. 자기야,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 쓰이는 강아지가 있어. 그래서 만약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우리 결혼해서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괜찮을까? 등등등 뭐 여러 가지를 충분히 상의했죠.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몰랐습니다.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.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 강아지를 뭐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. 그러나 제가 원해서 데려와가지고 그렇다면 키워도 된다 했고요. 결혼하면 자기도 이뻐해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. 되게 고마웠죠. 그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. 근데요, 처음엔 몰랐어요. 일단 저희는 집 데이트를 거의 안 했고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오던 날, 그리고 초반에 접종을 하던 날 등등 이렇게 몇 번 살짝 맞는 게 고작이라 그 이후론 강아지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몰랐죠. 그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그러니까 여름이죠. 여름에 한 3주 정도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. 한 5번 정도 했었고 뭐 7시간 이상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자꾸 그래요. 콧물을 되게 많이 흘리고 재채기도 엄청 심하게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로나 검사도 받았는데 뭐 결과는 음성이었어요. 근데 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. 그게 알레르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 물론 이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. 저나 이 사람이나. 아무튼 그랬는데 최근 들어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저희도 또 자연스럽게 집에서만 데이트를 하고 결혼에 대한 상의도 마찬가지 집에서만 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대뜸 그러네요. 최근 병원을 다녀왔는데 털 알레르기라고. 저는 진짜 몰랐었거든요. 그런데 전부터 저희 집에만 다녀갔다 하면 목 안이 퉁퉁 붓고 온몸이 엄청 간지러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기도 그게 이상하니까 병원을 다녀온 거고요.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계속 멘붕 상태예요. 결혼 얘기는 단 1도 진행된 게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. 뭐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면서 강아지랑 함께 사는 거 그건 절대 무리라며 못할 것 같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돌려 말하길 강아지를 어디든 환경이 좋은 집에 보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요 저는요 절대 못 보내요.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유기견 봉사도 엄청 오래 했어요. 그래서 무책임하게 딴 데로 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요 이게 또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보내자니 당신들은 이미 3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 더 이상은 무리고요. 그런데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서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다른 곳에 보내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? 그럼 나는 뭔데? 이러네요.
저도 제가 되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걸 알아요. 그런 만큼 알러지 약을 먹어가면서 키우는 거, 이거는 저처럼 강아지를 엄청 사랑할 때나 가능한 일이고, 그래서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.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안 먹는 거야? 하지만 이걸 또 말을 했다간, 그래서 돌려 말했죠. 이 강아지의 운명은 오롯이 내 손에 달려있다. 그러니 절대 죽어도 버릴 수가 없어. 이러니까, 그래? 그러면 강아지 때문에 내가 버려지는 거네. 딱 이러는데, 하, 진짜 미치겠어요. 그러면서 본인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니냐며 막 뭐라 하는데, 네, 저도 알아요.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걸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. 근데요, 저는요, 저희 별이가 두 번 버려지는 거 그 꼴 죽어도 못 봐요. 특히나 그 두 번째가 두 번째로 버리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, 이건 더더욱 용납이 안 되고요. 안 돼. 절대 죽어도 못해요. 나는 그렇게 못해. 근데요, 또 저희 예랑이의 경우 알고 지낸 기간까지 합치면 벌써 10년이 훌쩍 넘고,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, 아 정말 미치겠네요. 두 사람 중 누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제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, 이게요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. 제 마음을요. 그런데 아파 죽겠는데 예랑이가 자꾸 그러네요. 나도 강아지 책임 안 지고 함부로 버리는 거 그건 당연히 죄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.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나여야 하는 거 아니냐? 나를 선택하라고! 근데요, 제가 나쁜 건지 몰라도 굳이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강아지를 택하고 싶어요. 물론 예랑이를 더 사랑하지만, 뭔 소리야.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게 그렇잖아요. 이 사람은 저랑 헤어져도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저희 별이는 이제 입양될 만한 나이도 아니고, 저를 받아들이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런 아이를 도대체 어디로 보내라는 겁니까? 근데요, 하, 이게 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. 이 사람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버리겠는 겁니다. 별이를 좋은 집에 보내야 할까 싶다가도 제 주변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, 그런데 이게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래요,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. 10년이나 만나온 연인이 다른 이유도 아닌 2년 전에 데려온 강아지 때문에 이런다면 저도 견디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저요,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. 물론 강아지도 절대 버릴 수 없고요.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? 왜 약을 안 먹는 거야? 댓글 1번. 야, 씨, 이 여자 진짜 소름 끼치게 못된 사람이네. 나도 강아지 10년 동안 키우는 사람이고 당신이 강아지를 얼마나 아끼는지는 잘 알겠어요. 특히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존경합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선 답이 딱 두 개뿐이거든. 강아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남자를 포기하든지. 물론 당신도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. 그런데도 이 지랄을 한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약을 먹어주지 않는가? 딱 이거구만. 어? 에라이 미친 여자야. 2번.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남자가 결혼하고 난 뒤 평생 동안 약 먹기를 바라는 거고 다른 건 다 싫다 이거네요. 그죠? 맞죠? 이야, 네가 사람이세요? 남친 놔줘. 그냥 놔주고 걔랑 둘이서 살아. 3번. 하, 여기 댓글들 진짜 환장하겠네. 뭐가 문제인지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네. 그래서 뭐 쓰니가 상의도 없이 뭐 독단적으로 데리고 온 건가? 다 상의하고 데려왔잖아. 그런데 남자 새끼가 이제 와서 저지랄 하는 거 아니냐고. 아니, 알러지가 있으면 약을 먹든 뭘 하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지가 이득인 쪽으로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네. 거기다 걔한테는 학대야. 미친 개복치도 아니고. 아, 소름 돋네.
이봐요, 스니. 강아지 덕분에 저런 쓰레기 새끼 잘 거르게 됐네요. 희생을 강요하는 쓰레기들 절대 만나지 마요. 저런 거 용인해주잖아요. 그럼 나중에는 다른 더 큰 희생도 강요하는 법이랍니다. 대댓글. 와, 이런 미친 개복치를 만나. 끌끌. 이걸 남자 탓으로 돌리네. 혹시 개빠냐? 어? 그런 건가? 4번. 진짜 지랄 났네. 야, 이 미친년아. 그럼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알러지면 그때 뭐 베이비 박스에 담아 고아원에 버릴 거냐? 미치는 것도 적당히 미쳐야지. 세상에. 5번. 너 진짜 나쁜 년이다. 나도 강아지 엄청 사랑해. 그런 만큼 개빠라는 단어 진짜 싫어하는데 너는 그냥 개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. 개빠야. 그 불쌍한 남자.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놔주고 약 먹일 생각 꿈도 꾸지 마라. 이 쓰레기야. 알았냐? 6번. 야, 이 미친 것들아. 그러면 저 불쌍한 강아지를 버려?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 이게 왜 개빠라고 하는 거야? 어? 그거 알아? 너희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이 나라의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! 대댓글. 왜 그래? 혹시 너 엄마한테 유기당했냐? 아니면 네가 네 스스로 뇌를 끄집어내 유기시켜버린 건가? 7번. 네 마음 잘 알았으니까 남자한테 확실히 말해요. 나는 강아지 절대 죽어도 포기 못해. 그러니 네가 평생 알레르기 약을 먹었으면 좋겠어. 이렇게 말이죠.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피해자 코스프레는 물론이고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하지 마. 진짜 완전 역겹고 토 나올 것 같으니까. 알았냐? 8번. 그냥 개하고 둘이 사세요. 예전에 그 뭐야? 개가 아기를 물어가지고 남편이 개를 걷어 찾는데 그걸 가지고 이혼하고 싶다던 그 여자 생각나네. 물린 아기보다 걷어 차인 개가 더 소중한 여자던데 너 혹시 그 여자 동생이냐? 옛날에 제가 이 사연 한번 다뤘거든요.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다. 그러니까 키우던 개가 아기 귀를 물어 뜯었어요. 그것도 뭐 아직 돌도 안 된 어린 아기. 남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배를 찾는데 여자는 아기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여자는 그 개 안고 응급실 갔습니다. 아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혼당한 썰이었죠. 9번. 애를 낳았는데 애한테 알러지가 있네요. 아빠 닮아서.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몸에 너무 안 좋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때는 뭐 아기를 버릴 건가요? 대댓글.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강아지를 파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개빠 커뮤니티에선 엄청나게 욕을 해요. 책임감 없다고. 아니 그럼 애를 평생 약 먹이면서 키우라는 건가? 진짜 맹목적인 사람들 너무 싫어요. 혐오스럽다고. 10번. 오빠냐? 개빠냐? 얼른 선택해! 지금 이 여자는 잘못된 게 그거죠. 저도 솔직히 개, 고양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진짜 이건 저를 아는 사람 다 알아요. 그러니까 뭐 개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진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죠. 개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남친을 포기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개 네 마리 키우게 만들든가. 근데 그것도 안 하지 신기하게. 그죠? 문제는 그거야. 욕심을 둘 다 내고 있다는 거. 둘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. 거기에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.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. 그죠?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. 이게 잘못된 겁니다. 개를 위하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. 그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? 감사합니다.